자, 디비니티 오리지널 씬 이어서 가야죠. 이어서 갑니다. 아, 오늘 생방송을 유튜브에서 합니다. 처음 하는데 유튜브에서 버퍼링이 하나도 없네요. 근데 딜레이가 좀 기네요. 딜레이가 좀 많이 기네. 근데 버퍼링이 하나도 없어요. 야, 내가 안온 사이에 계속 추위에 떨고 있었죠? 자, 오늘은 시험 타격이기도 하지만 그냥 정상적으로 방송할 거기 때문에 빨리 해보도록 하죠. 아, 되게 좋다. 제가 이게 모든 인터넷 방송이 다 그렇겠지만 약간 이게 파트너 계약이 안 맺어 있으면은 일반 방송인이면은 이게 회선이 제가 이제 버퍼링이 많이 걸리거든요? 약간 외국 회선을 가져와서. 근데 제가 또 이제 유튜브는 파트너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버퍼링이 하나도 없나 봐요. 되게 좋네. 진작 유튜브로 할걸 그랬네. 사슴 때릴 수도 있어? 아, 원래 때릴 수 있었구나. 오! 경험치 주네? 사슴 죽이면서 영원히 잠들어래. 양심 무엇? 어, 야, 왜. 좋아, 좋아. 아, 참고로, 생방송이랑 유튜브, 아니, 뭐라고 해야 되나. 둘다 유튜브니까, 생방송이랑 녹화 영상이랑 똑같은 이제 1080이지만, 생방송보다 녹화 영상의 비트레이 수가 두배 높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깔끔할 거예요. 나 전에 새로운 진영으로 왔었죠? 여기서 이제 저번에 있던 숲, 루티릴이었나? 보자. 루쿨라 강산에서 진행을 하다가 여기를 끝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는 것 같아서 다시 돌아왔었는데, 여기를 좀더 보도록 하죠. 일단 다음 포인트로 가기 전에 한번 빈 구역을 둘러보겠습니다. 빈 구역 있으면 거슬리니까. 살해당한 늑대. 근데 시청자 수 같은 거안 나와. 참가자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무도 참가 안 했죠? 그래도 뭐 일단 버퍼링은 없으니까 내 마음은 편하지. 아, 안녕하세요. 유튜브 생방송입니다. 딜레이가 굉장히 길어서 여러분이 채팅을 치시고 한참 뒤에 나올 수가 있어요. My my, what's this then? To what do we owe the visitation of such an interesting intruder? Speak up, love, for your charms won't save you from a swift and brutal demise 정화 if 교단이네? we deem you a threat. 야, 얘네 추워가 죽고 그냥 두면 알아서 죽겠는데? 손가락 감각도 없는 애들인데 지팡이 쓸수 있냐? 나도 마찬가지구나. 이거 보자기다. 아니었고요. 말이 필요 없지. 전사의 싸움은 바로 창부터 꽂고 시작하는 거지. 아, 늑대가 부하였구나. 아, 늑대 좀 세던데. 도적이 첫 턴이네요. 일단 뭐 쓰고. 아, 화공 안 통하지 않을까? 화공이 좀 약간 이제 좀덜 나가지 않을까요? 이제 느낌상 얘네가 추워하기도 하고 마땅히 쓸게 없네. 화공을 안 하면 길좀 줄여두자. 넘겨. 두 칸만 이동하고, 두 칸만 이동하고, 여기다 소환하고. 좋아. 냉각이 됐네요? 아, 그냥 추워한다는 거지? 아, 좀비는 아예 냉각되나 보다. 아니네? 아, 얘도 냉각이야. 냉작은 뭐냐, 냉각이구나. 아, 눈이 안 좋은 건가? 돌아가서, 약한 거 소환해주고요. 아, 설마 가격이 있겠어, 이렇게 추운데? 에이, 설마. 작업 걸자. 그렇지, 야, 깔끔하구만. 넘겨주고요. 그렇지, 왜냐면은, 이렇게 추운데 설마 불화살 쓰겠어, 양심있지? 넘기자.
아, 싸우긴 해야겠지. 싸우자. 어차피 죽어도 뭐 그럭저럭이니까. 좋아요. 소환수가 다 받아주면은 소환수 파괴하는 거 없죠. 사슬 없죠. 사슬 없으면 매역도 없다는 거고 편하게 그냥 하면 되겠다. 약간 이제 냉기 쪽으로 다 쏘는데 전사 하나? 쟤는 쌍수 전사구나. 질병 걸어주고 그때부터 처리를 일단 넘기자. 출혈 면역. 아, 너 어떻게 해야 되냐? 얘한테 갖다 꽂아야 되냐? 아, 잠깐만. 일단 많이 추우니까. 잠깐만. 잠깐만. 두 개 쓰는 거 오반 것 같고. 그래, 독을 뿌리자. 약독 말고 독을 뿌리자. 너 비싸 수류탄. 분쇄 데미지. 좀 저렴하면서 그럭저럭 쓸만한 거 없나? 너무 남는데 얘? 원거리 하나 줄걸 그랬나봐. 이렇게 싸울 거면 그냥 아싸리. 근접에서 활약할 만한 부분이 없지. 이렇게 붙어버리면은. 일단은 뭐 아껴두기엔 너무 많지? 넘기고 버프 걸고요. 넘기고 여기다 그냥 쏴. 불 쏘고. 야 뭐야. 안 터지는데? 뭐 이렇게 해놓으면 일단 가까이 와서 싸워야 되니까. 넘깁니다. 화상을 입긴 입는구나. 뭐건 거냐? 기름칠. 야 쏘고. 야, 그걸 왜 쏘? 아 맞아, 1번이지. 아 개같은 거 진짜. 아 쏴. 우리 애들 화상은 안 걸렸죠? 중독만 걸렸네요. 상대 중독 걸렸나? 이러면 나쁘지 않지. 절름발이. 네, 투명은 풀렸구나. 내가 터져서. 아, 도망가야겠네. 그럼 때리고 도망가면 되겠다. 별투자 투자 패주고요. 애매하죠 지금. 해골이 많아서. 아 이게 못 때려버렸네. 그렇지. 줄을 터뜨리고 넘어뜨리고 도망가자. 도망가라고. 개용격이 닿을 만한 상황은 아니지. 아, 씨. 일단 와봐. 때리고 그렇지. 일단 얘는 좋아. 아 너무 전산대 뭐 붙으면 어때. 늑대의 주인. 아 얘를 얘가 있구나. 이 정도로. 아 할 거 없다 너. 일단 쏴봐. 아 되네. 그렇지. 그렇지. 화상으로 죽었나 보네요. 할 거 없잖아. 넘기고요. 파브리지오. 이름이 다 있는 게 신기하다. 이 길바닥에서 나오는데. 길바닥 출신인데. 야, 억세게 나오죠? 안 되지. 하루 지금 소환수 옆에 서 있는데 말이야. 양심 있어야지.
닉도 힘내야 되고. 나 독 때문에 같은 편 당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레벨업. 웬일? 넌 왜 레벨업이 안 됐냐? 질병 걸림. 쉽게 이겼네. 역시 화공이야. 화염만한 거 없지. 넌 되긴 해. 좋아. 파브리지오. 끝났구만 그냥. 응? 추운데 따뜻하게 해주고. 그렇지. 따뜻해 죽지 아주. 어, 야, 얼마 안 남았다. 그렇지. 파워샷 한발 쏘고. 아, 왜 얘 안 튕겨? 요놈이 문제신데, 요놈이. 우리 편인데 그냥 말해줄 생각 없냐? 같은 편끼리 한 대 정도 괜찮잖아? 야, 뭐해? 땅바닥을 때려. 아, 수준 진짜. 드디어 활약하는구나. 울프라 거의 풀피야? 내가 힐을 줬나? 힐도 있어 이 게임에?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힐을 해줬나 보네? 잘 해줬구만. 자, 마무리. 그렇지. 깔끔. 전부 레업 했고요. 오늘 뭔가 느낌 좋은데. 설상부츠 미끄러짐에 면역이 있습니다. 오, 저런 것도 나오네. 설상부츠 뭐야? 설산. 그 얼음 눈 위라는 뜻에서 설상인 건가? 한국어부터 다시 배워야겠는데 어떡하지? 자, 레벨업 했으니까 키자마자 레벨업 했어요. 빠르게 올려주죠. 레벨업이 되기 전이었나 보구나. 사용 가능 점수를 줬죠 이번에는. 다른 거 안 줬어. 재능도 안 줬고요. 능치도 안 줬어요. 아,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숙련치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이제 능력치고? 이거 능력치지 뭐. 능력인데. 나쁜 짓 하는 것도 능력이잖아. 방어. 마땅히 없네요 줄만한 게. 자물쇠 따기 한번 가? 그래. 자물쇠 딸 수 있으면 좋으니까. 별 기대 안 해, 쟤한테는. 있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지, 뭐. 인격. 기술. 병사소 5점이면은 대가 하나 더 주네. 대가가 필요하겠어. 활이나 올리자. 제가 데미지가 제일 세야 되는데 저거 다섯 개나 찍었는데. 약간 제값을 못해. 원거린 건 좋은데 말이야. 현자 하나 주겠습니다. 아까운 포인트 써서 감정에 쓰고요. 감정은 별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20원씩 절약하면은 티끌모아 태산이지. 기본 능력 어떻게 돼? 기본이 2, 기본이 3. 나 어차피 대가까지 찍었잖아. 무기 안 찍을 거고. 그러면은 보디빌딩 찍자 그냥. 안 넘어지는 게 최고지. 보디빌딩 씻고요. 이렇게 해서 견적을 냅니다. 벌써 한 건 올렸네 시작하자마자. 아, 아이템이구나. 얼음 수정. 연쇄 번개 두루마리 괜찮은 거 나오네요. 수리키트에 계속 신경쓰여. 참가자 없는데? 참가자가 안 뜨는 게 아니라 시청자가 없는 거지 그냥. 잠깐만 저 찾아보자. 트위치 런하고 왔습니다.
이거 시청자 수가 안 나와. 시청자 수가 안 나오는데? 번역 추가.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아, 없구나. 그렇구나. 사실 어제 약간 1분짜리만 틀기만 했거든요. 설정이 맞았는지 궁금해서. 그래서 조회수가 올라가길래 아 이거 유튜브 되는 날인가 싶었는데 아침이 안 되는 거겠지. 앞으로 하다 보면 늘 거야. 원래 첫 방송하고 가장 늘 때가 초반이거든요. 트위치도 그랬거든요. 조금씩 매복이 있다네요. 한참 끌어 모아질 때지. 드디어 이제 현자의 맛을 볼까? 감정 좀 해보자고. 어디 보자. 물저항 다 감정 되죠? 생명력 25에 대지저항 54의 건강 하나, 대기 저항의 생명력. 이게 더 좋은 것 같네요. 바꿔주고요. 34에 55라고? 못 끼고 있어. 야, 탱이지. 어차피 턴, 한 턴에 한 명씩인데 뭐 어때? 탱이야. 천이야, 체력 천! 뭐야 이거? 뭐야 이 해골은? 무임? 어? 야 이거 나도 비밀이 좋더라고. 화살 수리만 못해서 그게 좀 흠이네. 물약이론? 가자. 아 여기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함정마인가 보다. 일단 와봐. 야 이거 좀 심했는데? 뭐 총 나올 것 같은데 꼴을 보니까? 너가 일단 우선까지 제일 높으니까 너가 못 도망가면 그냥 못 도망가는 거지 뭐. 자동으로 피해가는 게 너무 좋아. 괴짝 열면 터질 줄 알았는데 안 터지네요? 꼴 왜 밟어? 일단 이거 먹어야지. 옮길 수가 없구나. 불병. 야, 보여도 밟네 얘. 정신 못 차려 아주. 그냥 기름 두 군데. 이거 함정방이네. 함정만 있네. 꼴을 보니까. 아 저게 시간이 지나면 나오는 거구나. 저 상자 많거든요? 그렇지. 어디 보자. 하이요. 아 딜레이가 심해서 내가 님들이랑 보자마자 얘기를 해도 딜레이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아니, 유튜브가 원래 심하대요. 어제 검색을 해봤는데 그런거로 아시 아 감사합니다. 아쉬워하지 말아주시고요. 딜레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유튜브가 원래 심하대요. 내가 찾아보니까 근데 버퍼링은 하나도 없으니까 약간 좋게 생각하죠. 아니면 버퍼링이 걸려야 될 부분에서 이거 딜레이를 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버퍼링이 심한 방송은 원래 이제 그 자리가 그만큼 지연이 되는 것 같고. 올라갈 수가 있네. 아 아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야 된다는 거지 일로. 씨. 타일러? 볼 타일러. 아. 이 건너와야 돼? 아 그 건너 오는 건 문제 없을까 솔직히 말해서.
뭐 문제 될거 없지. 그냥 건너오면 되는데. 난 근데 웨이를 하나 안 찍었단 말이죠. 기도해. 그냥 눈 감고 있어. 누르고 알아서 건너오겠지 뭐. 해줄 것. 감상 좀 해볼까? 야, 무빙 좀 봐라. 인간이 할 수 없는 무빙이야. 잠깐 타임. 타밍은 해야지. 이거 안 가져가면 어떡하냐. 대기 정령인데. 정령님 계시는데 말이야. 돌아가는 것도 약간 고역일 것 같은데. 피라미드 놓고 올 걸 그랬어? 빰빠밤빰빰빰. 아, 뒤에다 피라미드 놓고 올 걸 진짜로. 됐어. 뭐 어차피 가는데 시간만 들지 뭐 손해가 있나. 회복 안 해주니? 좋아요. 그런 사냥꾼이 대화를 합니다. 찍찍. 얘가 동물 대화가 있거든요. 바다 있죠 마침? 열어줘. 뭐야? 아니 뭐 이런. 야! 뭐 쳤던 놈이 다 있냐? 상자를 갖다 놨으면은 제가 해줬을라나? 어? 뭐 있어? 니가 파니? 아하. 좋은 건 좋은 거니까 일단 나가자. 치즈 어떡할 거야? 난 고혈압이라서 치즈 못 먹는다고. 게임에서라도 먹을 수 있는 치즈인데 저거. 그걸 쏙 먹어버렸네. 애들 채팅 안 읽는 줄 알고 다 나가는구만. 얘기만 하고. 아, 이거 딜레이가 심한 거 어떡합니까? 방제회사가 추가를 해놔서 딜레이가 심하다고. 기다려봐요 님들. 실시간 어딨어? 여깄네. 방제 어떻게 바꾸지? 채널 설정. 아니 아니야. 동영상 관리. 아, 실시간 스트리밍에 있구나. 이거 생방송 때 바꿔도 바뀌다? 바뀌겠지? 지금 스트리밍 뜨네. 도박힌 방송 딜레이 주의. 됐다. 어, 이거 그냥 선택 같은 거 안 해도 그냥 딜레이 주의가 뜨네. 알았어. 천천히 내 안으로 들어와요. 어떻게 자아를 갖고 있는 겁니까? 아, 스타스톤이래. 와, 바로 하나 건지고 시작하는데 지금 여기 하얀 마녀도 있다 그러고요. 일단은 웨이부터 찍고 오자. 아, 여기는 일단 오케이고 세이브고. 피라미드 어디다 놓고 왔어? 피라미드 어디다 두고 왔냐? 아, 얘가 갖고 있지? 두 개 다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거 두고 가자고. 얼어붙은 숲. 뭐야? 에? 여기 잠깐 저기 있어 여기에? 에?
다섯 마리나 있어. 아니 너무 뜬금없는 거 아니냐? 좀 후달리는데 나. 너무 붙어서 시작하잖아. 아 이거 고민되네. 일단 하나 끊고 시작해야겠지. 소환하지 말고. 너는 소환하고. 너는 살아야 되니까 하고. 그치, 좀비는 약간 여기서. 그래. 닉은 한턴 거르자. 어차피 다음 턴에 소환해도 되잖아. 아니, 근데 때린다고 잡을 수 있냐?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소환해야겠다. 아니, 그렇게 만만하지 않구나. 아, 닉이 바드래요. 바드 판정인 거야? 아니면 진짜 받은 거야? 넘어지신 분, 반피. 내가 이거 잡을 수 있긴 해? 때렸으면 모를 수도 있겠는데, 워낙 세서. 이거 도망가도 여기서 도망가지겠네? 야, 중독 좋고. 야, 중독 좋고. 딜 다 받아주고. 오, 야. 그렇지, 이거지. 법사를 노리네요. 법사는 흡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버티지 않을까? 그렇지, 출혈에 약화 한번 걸어주고. 그렇죠. 아, 쪽 빨고. 어허. 튕기는 화살. 그렇지. 깔끔. 아껴두자. 걸고. 도 걸릴라나? 이동하면 지금? 에 설마. 나쁘지 않았어. 어우 세다. 질병 던지고. 야, 딜 좀 봐라. 이거지. 유튜브 하이니까 유하겠구나. 나도 너무 고통받는다, 야. 기껏 절로 이동시켜놨더니 얘 무시하고 그냥 절로 가버렸네. 어, 데미지 센 거 봐라? 걸어주고요. 설마 한 방에 죽겠어? 야, 딜 좀 봐라. 이거지. 쏴주고 200. 연거리 가자. 혼미 상태. 야, 넘나 좋은 거. 절름발이. 왜 이렇게 쓰냐 전사? 전사? 이 정도였어? 선수 졸라 쓰네. 가져갈 거 없고. 이 정도면 뭐지. 뭐야, 또 있어? 또 있어? 아, 제가 있지, 제가 있지. 깜짝 놀랐잖아. 반피야 왜? 따끈해? 야, 추운데, 추워서 그런지, 약간, 추운데, 사는 데라 그런지, 뜨거운데 약한가 봐. 야, 되게 현실적이다. 그 정도까지 기대 안 했는데. 바라지도 않았고. 그냥 대충 해놓지, 왜 귀찮게. 야, 어떻게 이거, 이것 때문에 그래? 저 정도 알아서 비껴서 써. 양심 있어야지. 그래. 그렇지. 예스. 일단 웨일을 뚫어놓고 피라미드 타서 한 번에 가죠. 저기 해놔야지. 아까 여기로 들어갔죠? 아까 나 어디로 들어간 거야? 이상한 내부로 들어갔는데? 일단 가고 생각하자.
아, 하얀 마녀 있는 데로 갔나 보다, 내가. 하얀 마녀 잡고 가면 되겠네. 템만 잘 받으면 그냥 뭐 올라가고. 버프 하나도 없는 건 너무 좋다. 유튜브 끝내주네. 버프 하나도 없네. 이 정도면 비트레이 막 올려가지고 엄청 고화질로 해도 되겠는데. 뭐야, 바로 옆에 있었는데 못 찾았던 거야? 이름 뭐야? 성 입구? 그 성? 이게 성인 거야? 아, 저기서 나왔네, 내가. 일로 한번 보고, 일로 가자. 갈 데가 너무 많은데? 토끼가 말 거는 거 아닐 거 아니야. 화살. 행운을 발견했다. 돈 되는 거? 스타스톤으로 풀릴 만한 게 뭐가 있을라나? 뭐 컨텐츠 없으면은 그냥 능력치 주겠지? 책 같은 걸로 해서. 뭐야? 돼지 정령 피왜 이래? 대기 정령. 아, 지들끼리 싸우나 보네. 웃기네, 얘네. 경치 들어왔어, 나한테. 웃기는 놈들이네, 이거. 그렇네, 지들끼리 싸우네. 야, 어디서 눈 있는 데서 불한테 덤볐냐, 어떻게. 바로 제거하면 되죠, 저는. 그냥 때려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 버프 걸고. 전륜발이? 안 되지. 보통 강함이 아니야. 90이라니. 이거 안 통하지 않냐? 발 걸어지냐, 저 덩치에? 물론 하체 부실인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하체 부실 정도가 아니긴 한데. 면역이야. 얘는 소환해야지. 얘 손 안 하면 확연히 약해지니까. 역다운 면역이면 좀 힘든데, 불량병 안 통해서. 아, 얘 불인데 내가 왜얘 소환했냐 생각하니까. 하나 끊고 시작할 수도 있었겠는데. 오, 얘를 때려? 아, 나 땡큐죠. 야, 저거 빙판도 다 받아냈네? 아, 나 땡큐죠. 땡큐죠. 개 땡큐죠. 딱 갖다 대, 대. 이거 돌진하다가 넘어지는 거 아니야? 11레벨이야? 몇이야, 얘? 13레벨. 찌르고? 와, 이게 데미지지. 솔진. 그렇지. 깔끔. 이 정도 애들한테 속성화살 쓸 필요는 없겠지? 용케도 안 넘어지고 간다. 여기. 그렇지. 등대. 아, 얘는 뒤에 있으면은, 얘 근처에서 맞으면은 빙판이 생기네. 신박하네. 냉기 맞아서 실력 회복되는 것 봐. 하지만 불이 있으니까. 그렇지. 몇이야? 160. 그 정도는 나와줘야지. 그렇지. 경치로 빨아먹었네. 야, 이게 뭐야? 아, 이러면 안 되지. 대기 저거 함부로 못 먹겠는데? 왜 이러냐?
아, 왜 그래? 아. 짜증나네. 그럴 거야? 먹어, 빨리. 그래. 올라와 봐. 아! 야. 아, 다음부터 잡아줘. 아, 다음부터 잡아주고. 병신들만 모여 있는 건가? 좀 난잡스럽네. 라파. 이게 뭔데 이렇게 불이 나냐? 바닥 한가운데서. 뜨끈할 때 이제 정도면? 용암 구덩이야? 이게 용암 구덩인가 봐. 아, 너무 씨, 보여야지 뭘 하던 건가, 정말. 아! 오, 씨. 어, 대정령 싸우고 있나 봐. 죽기 전에 합류해. 그렇지, 경험치 먹고요. 냉정 숨도 못 쉬고 처맞을 것 같은데? 나야? 안 되지. 야, 기절 수치 몇인데? 데미지 넣으면서 기절을 같이 넣으려 그래. 상대를 봐가면서. 아, 이거 뭐, 나 턴제 게임인데 이렇게 막 떨어져도 돼요? 양심 너무 없는 듯? 이 사이면 쓸수 있지 않냐? 그렇지. 대기 정령 뭐에 약할까? 대기가 땅에 약하지 않을까? 근데 땅 화살이 있냐? 땅 화살이라는 게 세상에 존재하냐? 화살촉 대신 돌멩이를 묶어놨나? 감속 한번 때려봐. 데미지 괜찮은데 이건가? 아, 솔직히 정령 두 마리 정도 그냥 잡지. 야, 딜좀 봐라. 아, 절로 가고 싶은데 어차피 독 터져 있으니까. 잡았고요. 아! 기절해 있으니까 어차피 못 싸울 테고. 보내자. 야, 소환 거리 좀 봐라. 가서 싸울 필요도 없구만. 그렇지. 잡은 건 쟤네지만 경험치 낼거 좋고요. 어우, 야. 반피 실화냐? 잡겠는데 이거. 쌍 모이 봐봐. 야, 독에 뭐 나무 조각은 뭔데? 아, 이거 너무 헬인데? 이건 뭐야? 이건 대정수 있잖아. 일로 와봐. 알아서 피해가는 거 너무 좋다. 아, 이거지. 이런 걸 원했다고. 정수로 아마 두루마리로 정령소환 두루마리 이런 거 만들지 않을까?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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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되세요 딱 되세요. 주고 주고세요 경험치. 설마 우리를 때린 거야? 야, 기름칠했다고? 파티 플레이였네. 요새와 일단 죽었지 일단. 야야야 웃기지 마. 따뜻하잖아 너무. 그렇지. 그렇게 나 하나 때려야지. 나 불인데 저거. 괜찮은가? 임신하고 갈걸 그랬나? 나 이제 체력 없다. 아, 이 정도로 충분하겠지? 몸 대줄 친구들이고요. 아침에 원거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쟤네 기술은. 냉기 화살 한번 가자. 아, 일로 와봐. 하나만 꽂으면 되는데 뭐.
보자. 와, 딜 좀 봐라. 넘어질 것 같은데 가면은? 오, 야, 얘 넘어지냐? 냉기는 면역이었는데? 불량별로 때려주고요. 아, 불 때문에 회복되네. 됐어. 타작을 내. 어, 딜 너무 세신 듯. 해골. 어디 갈라고? 쟤 은근히 가성비 좋다. 일단 가. 아, 왜 그걸 다 밟으면서 가냐? 왜 평상시엔 자 피해가면서. 여기까지 갈 수 있어? 가. 넉다운 하자. 다리가 없지만 다리를 넘어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는. 아, 면역인 게 아니라 안 걸렸었나 보구나. 그냥 걔가 그냥 착각을 했나 보네. 지금 문구를 보니까 알겠네. 아, 더럽게 멀리 갔네. 뭐가 점플레인이냐 저거는. 평생 안 보고 살자 이건가? 얼어붙음 좋아. 화정인데 얼어붙었어. 찍어! 절름발이든 가라. 마무리해줘라. 그렇지. 아, 더럽게 추워가지고 회복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불안한데. 이제는 뭐 풀피 아니어도 다 이겨. 운동해. 굳이 훌피 아니어도 괜찮겠지. 에이, 그러지 말자. 에이, 야, 잠깐만. 너무 양심 없는데 이건? 너무 노양심이잖아. 뭐야 얘는? 엑식스? 정화교단이라니. 피자 파네? 죽일 생각은 없어요. 왕이랑 뭔 일 있었어? 그는 어떻게 들어가냐? 아, 저는 뭐 빈기를 알기 때문에 하이바이미드에 말해주세요. 뭔 일 있었던 거야? 정령끼리 싸우니까 정령이 제정신이 아닌 건 맞겠지? 지들끼리 뭐 세력 만들어 싸우지 않을 거냐? 정비 일기 주워. 감옥으로 이어진 우리가 갔던 데 아니야? 거기에 폭탄 관련된 게 있다고? 느낌이 잘 안 오는데? 일단 회복은 다 걸고. 야, 이게 회복된단 말이야, 저. 오케이. 어제 전서답게 얘기하냐, 자꾸. 공수면서. 돌아오는 길이고. 일로 갈 수 있다는 거는 저기 뭐시기냐. 이거 어디냐? 아, 저기서부터 다시 오면 되겠다. 성 입구였나? 그렇지. 빨리 가서 자리를 잡읍시다. 그렇지. 장비가 너무 빨개졌어. 아, 이거
나 고칠 놈 없는데? 안 맞으면 싸울 수도 없고 이거 탱커인데. 일단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저 상자. 일로 갈 수 있니? 일 가자. 그래 얼마나 좋아. 뚫는 데로 가야지. 얼음 수정이니까 불로다가 말이야. 어? 안 통하면 안 통한다고 그냥 나올 것이지. 들어가시죠. 어우야. 화살 뭐야? 활 뭐야? 활 뭐야? 활라 못 싸지 않았나? 왔냐? 불화살이야. 마침 깨져간다. 아, 활 샀구나. 12레벨 활. 65에 113. 야, 거기다가 이제 불 추가된 거야? 개꿀이지. 불정만 아니면 개이득이잖아. 나름 비싼 돈을 투자한 활인데. 야, 다 지금 장난 아니야, 애들 다. 다 작살 났어. 성을 먼저 가는 게 맞겠지. 여기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니 여기가 내 생각에 우물 형제인데. 그럼 우물 형제를 나중에 가자.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야? 저 빨리 깨서 무기 다 터지게 생겼는데. 입구까지는 가보자. 난 들어가는 법을 알지만 일단 입구는 가서 체크인을 하고 오자고요. 아래도 길이 있어. 아 여기는 길이 막힌 길이구나. 가보긴 해. 그럼 내가 먹은 상자 갖고. 어, 이런 걸 안 먹었을 리 없지. 갑자기 철학적으로 희생정신 얘기하는데. 올라갑시다. 오늘 즐거운 일요일이기 때문에. 이건 예상 못했다. 야 화공이라고 들어보셨나? 아 우리 물정들한테 현대 문명의 힘을 보여줘야겠구만? 어? 이게 화공이라 이 말이여. 별로 안 아픈 것 같다. 야 던져. 그렇지. 야, 원거리 있네? 에이 그 정도는 뭐 귀엽지. 귀여워하죠. 어? 95 데미지? 아 나 왜 이거 쐈냐. 아 뭐했냐. 아, 야 다 해야되잖아 이러면은. 격풍 걸자. 찌르고 절름발이 됨. 그렇지. 야 어떻게 나오려고 얘는. 길 있어? 스칼렛은 흡하면 되고. 그렇지. 화상 데미지 괜찮네. 나쁘지 않네. 아 얼어붙는 건 아니죠. 아 진짜 양심이가 없어. 너무 튼튼한 거 아닙니까? 얘부터 죽이자. 그렇지. 어 3천이나 주네? 엄청나구만. 아 가 넘어질 것 같아. 그냥 때려 그냥. 아 살짝 쫄리는구만? 아 없어 버티지. 법느님이야. 넘어뜨려. 아이 면역 맞네. 잘못 본 게 아닌데 약화시켜주고. 풀렸죠? 아 그거 약한 거 쓸걸. 두 번 소개. 그 정도는 뭐 맞아줘도 그냥저냥하지. 아 그건 아니죠. 그렇죠. 깔끔하게 가자. 깔끔하게 가자. 그렇지. 빗나갔어? 어디서?
그렇지. 아 저거 이거 두 개씩 있나 보구나 이게. 양심 없네. 그래 싸우면서 넘어가자. 겸치도 먹어야 되니까. 겸치가 많긴 하지만 이게 물정인지 얼정인지 다 와봐. 건너와. 멍청이 혼자만 넘어졌어. 쓰레기야? 아! 아 여기도 얼음이야 또? 아씨 골 때리네. 아 왜 글로 넘어가니? 눈치껏 넘어가야지. 혹시 이해가 안 되네 얘는? 어 잠깐만 넘어진 상태로 시작한다고? 양심 어디? 화공하자. 화공 많은 게 어딨겠냐? 연막 펴서 얘는 몸체가 커서 다 맞을 거야. 연막 펴서 원거리 못 때리게 해버려. 연막 터졌죠? 비 온다고 연막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까? 여기 막아. 전사가 호구짓을 해도 다 화공이 막아주겠지. 그렇지. 180피에. 어우 야 얘가 얼었냐 지금? 어우 야 아 보이는구나 이쪽 사이로는. 화공 밟아야지. 아유 안 밟고 왔네. 일단은 걸어오게 했으니까 한 마리를. 얘부터 정리해야겠다. 어 이겨야지 일단은 하나라도. 아 이거 괜찮냐 이거? 안 넘어지지? 어 안 넘어지면 됐지. 80 이거 그냥 뭐 안 터져도 때려야겠다. 잡긴 해야 되니까 확실하게. 가다 넘어지면은 도로 무기니까. 하나 넘어져 있는데 또 넘어질 순 없지. 이 정도로 하고요. 너가 잘해야 돼. 아 이거 글렀는데? 아 글렀는데? 야 일어나. 그렇지. 전산 쓰러지면 안 되지. 그렇지 다 받아줘. 체력이 천인데. 그렇지 화상 있고요. 아 막았고요. 막는 거 처음 보는 것 같다. 여태까지 계속 들고 있었으면서. 좋은 피해. 회전. 그렇지. 야, 딜 300이야. 합쳐서. 전륜발이. 아, 유튜브 생방입니다. 유튜브 생방으로 어, 첫 방송이에요. 아, 갈 수 있냐? 아, 역시. 그렇지. 그렇지. 당연하게 못 가는구만. 아, 설마 하면서. 그 정도는 맞으면 안 된다. 에이. 양심머리가 없네. 그렇지. 야, 진짜 많이 주는데 이거 잘하는데. 만이야, 만. 얘네로만 돈도 생기고. 가자. 아, 아직 안 돼? 과연 가면 뭐가 있을까? 쓴 거냐? 아 썼구나. 아휴 왜 이러냐 짜증나게 진짜. 아 왜 이러냐. 넌 왜 여기서 넘어져. 안 통하지. 저쪽 빨리 와. 야! 아, 야! 이 아! 아, 존나 정신 같네. 뭐 하자는 거야? 시체인 줄 알겠어.
아, 야, 뭐해? 보디빌딩 몇 찍었는데, 야, 안 도망가? 다 찍혀있는데, 보디빌딩이 나는. 나는 궁수도 찍혀있고, 전설 찍혀있고, 법서 찍혀있고, 다 찍혀있는데, 이거. 도적도 찍혀있고, 이거. 정신 안 차려. 오르지 말자, 이 말이야. 가! 야야야야, 자리 바꾸지 마. 아, 이거 참. 야, 오다가 회복이 차버렸다, 이거. 아유. 아, 여기 막혀있구나? 아, 이렇게 돼있구나. 괜히 왔네? 이걸 오고 보네? 갔다 갔다 갔다. 이게 뭐야? The force field brims with a 소리 마술이? 아, 얘가 왕이야? 12레벨밖에 안 돼? 개쪼랩이네. 빨리 이동하죠, 저는 그럼. 이럴 줄 알고 피라미드를 가져놨기 때문에 빠르게 이동하겠습니다. 사용해서 뒷길로 뚫어서 저번에 가자고 가자고. 피라미드 해제. I've got my eyes on the prize. 저 상이 눈을 사로잡는다. 열 수 있는 거 다 열어봐. 도대체 이거 정체가 뭐냐? 철의 여인 얘기하는 건가? 철의 여인, 아, 뭐야, 방금. 딱 걸렸어. 뭐 있었지, 방금. 자, 이동합니다. 건너편, 여기, 사람 있네? 해골 일단. 사람보다 파밍이 먼저다. 에이. 여기 사람 열렸네. 드루인이야, 이름, 드루인. There must be a way out of here. There must be a way home. 구해주렴. Hell if I know. All I did was ask. 아. 저, 야, 전화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여기서 세계관을 망각했는데? I had no idea what any of it meant. I have no idea. It's full of dead bodies. Will it be pretty fantastic if I knew what the hell? What? No. You there? Please, you've got to hear me out. I'm no sorcerer. I don't even know. Will it be pretty fantastic if I knew what the hell were happening? What? 알았어, 따라와. 가고 싶으면은. 난 몰라. 뭐 좀 특별한 녀석인 것 같은데. 아. 하, 당연히 적 나오겠지. 심지어 네 개야. 준비할까? 내가 몸 되면은 내구도 떨어지니까 소환하자. 딱 올라가. 반응이 안 뜨냐? 뭐야? 용암이잖아. 와, 여기 왜 있어? 왜 있으면 집 갔다 오면 되지. 나 왜 있으면은 여기 건너갈 수 있다면은 여기 건너가는 법은 솔직히 알 것 같거든요. 이거 뭐 부수고 가도 되고 순간 이동해서 가면 되잖아. 투명하고. 고로 도적이 정말 많은 역할을 해주는구만. 준비해라. 설마 반응하겠어, 수명화 돼있는데. 은신 게이지가 없는데. 투명하고 생각을 해보자. 사각지대 안 뜬 거겠지. 공중에 독이 펼쳐있네. 에이, 설마. 야, 닉 저 녀석 저거 미끼로 썼다고 독을 남기고 갔어, 닉이. 아, 저거는 약간 불안한데? 일단 어느 위치면 터지는지 알았으니까 왜 이렇게 돼있냐. 밀로 와봐. 자, 저 반응 올라 그러는 거 보소. 와, 이거 안 되지. 잠깐만. 독 사라졌냐? 여기까지 괜찮다 이 말이지. 아, 시야를 일부러 이렇게 막아놨구나. 와, 지능적이네. 기둥을 왜 세워놨나 했네, 거슬리게. 야, 가봐. 아무도 못 보는 게 투명화예요. 아, 이거 밟으면 되나봐. 아, 상자 깎고 올까, 그럼? 상자 있지 않았냐? 아, 상자 있었는데 터졌나보다. 상자가 미끼였나보네.
갑시다 고객님들. 이것이 도적이지. 와, 돈 나왔네? 200원이나? 수리하고 와야겠죠? 어, 이제 내 생각에 조금 진행을 하면은 금방 풀릴 것 같으니까. 여기 어디야? 성 내부인가? 감옥이야? 그랬어? 통 좀 챙겨와야겠지? 그래, 씨앗을 가져. 오랜만에 꼴을 보니까 강적들이 있을 것 같아. 어, 전에 그 해적 기지처럼 레벨에 비해 강한 녀석들 메인이기도 하고. 챙겨오자. 장사 유대 통으로 통 많어. 야, 뭐야, 통 다 들고 있었어? 어? 들고 있네 다? 왜? 됐어, 여기서 장사나 하자. 중인님, 장사하셔야죠. 아, 전사 무기 못 끼고 있지? 아, 너 레벨업 했으니까 이거 낄 수 있구나. 아, 입고 있었는데 저 새로운 거 낄 수 있죠? 입고 있었습니다. 팔자? 저거는 둘 다 특별한 무기야. 와, 좋아. 건강 붙어있고 속도가 떨어지니까 턴당 올라가는 게 떨어질 것 같긴 한데 불저항도 있고 좋지. 어, 야, 힘이 안 되네? 아, 잠깐만. 야, 힘 줘봐. 잠깐만, 잠깐만. 힘이 안 된다고? 나 다음에 민첩도 찍어야 되는데? 보디빌딩은 너무 좋아서 못 빼지. 아, 잠깐, 신발 없냐? 어, 잠깐만. 어, 있어. 감속 면역이야. 은신하기. 아, 이러지 말자. 왜 그러냐? 실명 면역. 아, 웃기지 마. 하... 애매한 거 보소. 7레벨. 아, 너는 신발은 좋은 거 주는데 말이야. 감속 별로 걸릴 일도 없잖아. 감속 거는 애 별로 없잖아. 감속은 너무 이제 약간 약한 상태 이상이니까 거는 놈이 없어. 판매나 하자. 야, 많구만. 이 정도로 봐주겠대. 남기시고요. 23,000원. 평판 안 주냐?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제가 영상으로 안 찍었는데 한 멀티 한번 궁금해서 눌러봤거든요. 근데 멀티에 동료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나 못 찾았는데. 특별해. 좋다. 됐다, 좋다 이거. 어, 이거는 좋다. 어, 아, 파손 불가니까 대기정도 있고 괜찮은데? 솔직히 파손 불가가 더 좋지. 판매해야겠는데 남은 건? 아씨. 아, 저걸 못 낀단 말인가? 실화인 부분인가? 아, 안녕하세요. 아, 유튜브 첫 방송이면 딜레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십몇 초간 이게 딜레이가 걸린대요. 유튜브 자체가 그렇다고 합니다. 유튜브가 버퍼링이 안 걸리는 대신 버퍼링이 걸릴만한 기준까지 딜레이로 밀어버린다고 해요. 시청자가 없어서 더 걸릴 것 같은데? 야, 이거 주면은 내가 너무 갖고 싶잖아. 14레벨인데 나 낄 수 있어? 오, 페널티가 안 써있네? 어, 됐고. 아, 보디빌딩이 너무 좋아. 이거는 갈 수가 없어. 14레벨 그게 왜 페널티가 없냐? 독장 있고. 어, 너무 좋은데 보디빌딩. 이거 안 되겠는데?
야, 뭐야? 양손 도끼 써? 힘 11. 그래, 원래 힘 11이 정상이지. 찌르기가 진짜 좋았나 봐. 2레벨 차이 나는데 저 정도네. 심지어 리치도 길잖아, 찌르기는. 아, 도끼 너무 쓰고 싶은데 이거 안 되겠다. 정말 너무 쓰고 싶은데. 우리 시간의 끝 가서 대가 기술 배워오죠. 잊고 있었는데 대가 기술 배워와야죠. 공수랑 너 대가 쓸수 있니? 어떻게 보지? 이거였나? 쓸수 있겠는데. 그렇네. 마스터 찍은 대가 기술을 지금 전사? 아, 근데 얘는 대화 기술이 내가 안 풀려 있지. 공수도 안 풀려 있고. 전사랑 화염만 풀려 있지. 전사 것만 가져오면 되겠네, 그럼. 아, 나 수리하러 왔는데 왜 수리를 안 하고 개소리만 하고 있냐? 야, 무기였어? 되죠?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또 망가지면 나 감당 안 돼. 파손 불가로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 아이템. 성능 좋은 건 인정하겠는데. 염력 우선권, 민첩, 물물 교환. 이게 애 거였죠? 이게 이 거였나? 아, 주면 알겠지 뭐. 무기만 있었고. 아, 안녕하세요. 시청자 수가 늘고 있는 건가? 참가자가 안 뜨는데, 시청자 수? 잠깐만요, 님들. 이거 유튜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트위치를 당했더니 의심병이 생겼어. 아, 이거 아니네. 너 아니었어? 아, 쟤였나 보구나. 민첩부터 있는 거니까. 아닌데? 야, 약간 민첩이잖아. 아, 이렇게 했나 보다. 내가 어깨뽕을 구린 걸 꼈나 보네, 얘로. 그렇네. 저런 거 끼고 있었어? 메인인데? 어깨는 사줘야겠는데? 잠깐만요. 도박김. 아닌데, 한명 시청 중인데? 뭐 어떻게 된 거죠? 아, 두명 시청인데? 뭐 어떻게 된 거야? 좋아요가 다섯 갠데. 아, 나온다. 야, 이거. 채팅 따로 켜놓은 거에서 안 나오는데. 아, 이거 생방으로 봐야 되나? 아, 리디크장이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남자셨군요. 여잔 줄 알았습니다. 하긴 제 방송에 여자가 있을 리 없지. Sorry, sir. 착각하면 안 되지. 자, 나 어깨뽕은 사야 될것 같고 힘이 좀 꿀거든요. 힘만 있으면은 다음 장비 끼니까. 아, 근데 액션 포인트 8포인트 언니 지금 속도 하나가 올라가서 떨어지면 7포인트 돼요. 그럼 한 턴에 두 대를 못 때리는 건데, 액션부 전부 쓰고. 아, 고민되네. 솔직히 7포인트 이거 1포인트 차이가 너무 커서. 야, 이거 뭐냐? 양손 도끼야? 개멋져. 아, 16레벨 거네. 미쳤네. 야, 레어 무기가 좋긴 하구나. 넘사벽이네. 동레벨 장비로 해서. 와. 미쳤네. 아, 잠깐, 너무 비싸잖아. 근데 4,000원은 3명이군요. 감사합니다. 채팅창이 이거 잘안 보인다, 이걸로 하니까. 잠깐만요. 사나이의 방송이기 때문에 여자가 없습니다. 아, 보디빌딩 올려준다고? 아, 미쳤네. 보디빌딩 받아야지. 아, 4,000원인데? 어깨 방어가 한 번만 더 보여주면 안 되나? 힘 준다, 힘 준다. 야, 이거다, 이거다. 갖고 와. 3,000원? 갖고 와. 너가 뭐팔거 있을 거야, 내 생각에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야? 비싼 거래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대기저항이 800원에 팔자. 어디다 쓰겠어 내가? 나 저거 쓸줄 몰라 미개해서. 야, 무기 바꿀 수 있네 이제? 저 반지도 몇개 없었거든요 사실? 잘 됐어. 언제적 반지야? 3레벨 반지인데 이거 필요도 없어. 이거 이렇게 안 끼는 게안 끼는 게 도와주는 거다 저 반지는. 무기 바꿔. 자, 화딜 2배, 화딜 2배, 물딜 최소 데미지 40 플러스, 건강이 올라가고요, 체력이 이래서 1000, 뭐 얼마 이거? 1119? 어썸하네. 근데 이제 행동 포인트가 이제 7이죠? 그래도 화저가 20%인데 괜찮겠지? 화저 33%, 물저, 야, 대기저항 37%. 야, 신발이랑 어깨만 바꿔주면 딱인데. 아, 신발이랑 어깨 파세요. Hello again, 넌안 팔지. or do I sell you 니가 toy, 그렇지 뭐. as we say in our homeland? 신발 있긴 하네. 아, 독수리탄 없니? 악몽수류탄은 뭐냐? 어딨냐? Do I sell you toy, hunters? 남편 구해오면은 What 좀 can I do for 팔아라. you? 머리 같은 거. 지 남편 구하러 가는 건데 팔지도 않아. 이거 너무 필요할 것 같은데? 아, 지금 뭐 탱커 튼튼하니까 괜찮겠지 뭐. 아, 나 테네브리움 팔아야지. 맞다, 잊고 있었네. 테네브리움을 누가 사간다 그랬죠? 광산조사. 광산조사 말고. 브랜든? 아, 브랜든 여긴가 보다. 어디였지? 여기였나? 여기. 오케이. 근데 처음 알았는데 유튜브 채팅창은 설정이 약간 귀찮더라고요. 귀찮다기보다는 약간 이제 복잡해서 차후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사실 뭐안 추가해도 되지 않을까요? 나만 보면 좋지 뭐. 아, 이러지 말자. 야, 아, 씨. 아, 대장장이 소매치기 뭔데? 둘다안 쓴다고. 캐스트 브랜든 누구였냐? You must forgive. I invited that when the job these goblins followed Drexis. 드렉시스? 아, 머리 가져오면 되는 거야. 근데 브랜든이 누군데? 나 브랜든이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 브랜든 누구야? 디비니티 브랜든 쳐봐야겠다. 잠깐만요. 디비니티 브랜든. 브랜든. 어디 위에 올라가 있다는데? 어디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거야? 여기 있니, 혹시? 어디 이런 데 올라가 있다는데? 어디? 어디 계신데? 아니, 뭐 어디 있는 거야? 이런 데 NPC가 있었어? 나 기억 안 나는데? 하도 옛날이라서. 뭐야? 화물? 비어 있는데 비어 있다고 안 나와. 로렌스 사무실. 아, 이거 검색키 인간적으로 있어야 돼. NPC 검색키. 이거 너무 NPC 너무 많아. 오프월드 게임인데. 브랜드 어디 있어? 광부. 아, 너가 브랜드냐? 너 이거 어떻게 찾았냐? So you found the tenebrium. That's right. I'm very interested. 맞아. 어차피 테네브리움은 다 주워서 가져가면 되는데. Now it's my turn to make good. I'll be happy to share with you the not so little secret of these mines. 난 아이템을 못 팔았네. For starters, 어, 9600 좋아. 도전까지 다 했어.
아, 이거 사용법을 알려주는구나. 무조건 줘야지 그러면. 광부한테 죽으라면서 그냥 보냈다. 새로운 능력 테네브리움 나왔습니다. IQ로 보라고? KQ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It is not easy to understand this, Lawrence. In home forest, we kill to eat or to protect ourselves. What reason is that to such evil? These goblins are worse than the trolls. K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일반 능력에서. 어, 아니네? 테네브리움이 어떻게 아이템으로 봐? Better that than reeking of fresh blood. 아, 잠깐만. 테네브리움을 여기서 볼 수 있다고? 뭘로? 능력이 없 능력이 전원 표시 없을 거 아니야. 와, 이런 게 있구나. 오, 이런 게 있네. 헌신적 공포 면역. 오. 오. 아. 오. 오. 오,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그럭저럭 나쁘지 않다. 근데 테네브리움 어떻게 본지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테네브리움 지금 쓰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보도록 하죠. 지금 저한테 중요한 건 전투기 때문에. 검 좀 보여 주라. 똑같네 그냥. 조금 아 똑같네 그냥 다른 검이랑. 끝에 살짝 불 붙어 있는 것 봐. 수준. 자, 빨리 진행하도록 하죠. 테네브리온 뺐기 때문에 무기가 좀 남을 것 같지만 뭐 챙겨가진 않겠습니다. 이런 거 좀 가져갈까 그냥? 왜냐면 함정용으로 함정 막는 거 그리고 전투할 때 길 막용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또 뭔 짓을 시킬까 일로 가면은 우리 습격대장? 아 이거 이렇게 돼 있구나. 아 이거를 밟아 넣어서 막는 건가 봐. 저걸 먹기 위해서. 잘했다네. 넘어갔니 아이템? 그래. 언제 넘겼냐? 저 부셔버리면 안 되나? 뭔지 모르니까 된 거 맞아? 뭐 반응 없는데? 야! 아니 이런 개 같은 경우를 봤나? 절로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용암 여기까지 오지도 않네. 그냥 가자. 나 보물 상자 필요 없어. 좀 짜증나긴 한다지. 야, 개 깨버려. 어? 타이밍 좀 보소. 돌려라. 머리 돌려라. 그렇지. 저 좋은 걸 놓치면 안 되지. 야, 씨. 야, 저렇게 좋은 거였어? 상상도 못 했다, 야. 아깝네, 내가 놓치고 간 거. 와, 이거 뭐야? 저번에 먹은 것까지 내가 정산 안 해놨나 봐. 자, 어디 우리 정산 좀 해볼까? 어디 치마는? 무선건 두 개. 오, 좋다. 독주왕 물장. 아, 근데 이 치마는 확실하게 티어 높은 게 엄청 좋네. 세 개니까. 건강 두 개. 아, 이거 못 쓰잖아. 건강 두 개 미쳤네. 우선권 주는데 가져가야지. 생명력도 5 더 주는데.
이동하죠? 빨리 가서 처분을 내리겠습니다. 어디 화염마녀라고 했나? 여기 있냐? 쟤 왜 이런 데 사는 거냐? 이해할 수가 없다. 너니? 아루우다! 너 배신 때리려는 거 아니지? 왜 그.. 왜 야! 대화도 안 걸고! 장사하세요? 아, 나 시간을 깎아가지고 대가 기술 안 사왔다. 뭐 한 거야? 전권. 아, 좀 좋은 거 좀 팔자, 앵간이. 뭐 이건 사주겠네. 살 게 없으니까. You find me at a loss. 구조 방법이 있을 거야. So far, my attempts at rescuing her, this frost-touched magic isn't Leandra's doing. 아. Boreas written all over it. 아, 이게 그건가 봐. 이게 그 개를 찾아가서 하는 건가 보다. 지금은 안 되고. 아, 그렇구나. 이게 이제 강산으로 가는 건가 본데. 얘가 11레벨까지 나왔고 강산 쪽이 12레벨부터 시작해서 13레벨 나왔잖아요. 그렇네. 얼굴 좀 보자. 너 마녀 맞냐? 너 니달리 아니냐 그거? 창돈지드네? 마녀 맞니?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검은 마녀 아니냐? 하얀 마녀 아닌데? 머리카락만 하얀데? 피시 당한 건가? 하여튼 검도 뭐가 중요해. 일단은 뭐 그래서 어쩌라는 거죠? 태양의 힘이 필요하다고. 태양의 힘 이전에 뭐라 그랬잖아. 아, 보레아스 왕. 아가 나한테 가르쳐 줬죠? 들어가는 법. 시간의 끝 가서 순간 이동해서 갔다 오면 되겠다. 사고 오자. 시간의 끝보다 더 밑에 있어 하이브하임은. 아이. 철의 여인 가서 스타스톤 가져와야 되는데 나. 야, 나. 광풍책. 광풍이다 이 말이야. 싸게 싸게 팔어. 어, 에, 그 이걸 왜 주냐? 야, 100원만 내면 되네. 저기 한번 배워 볼까? 경로는 왜 갖고 있냐? 드디어 처음으로 대가 기술 배웠다. K. 야, 볼까? 7, 7이야. 각각의 공격마다 몇 번 때리는 건데? 이미지는 아주 찢어 죽일 것처럼 생겼는데? 여덟 대 때리면은 그냥 다 죽는 거 아니야? 저 안 쓰는 기술 없거든요? 어, 뺄 게 없네요, 솔직히 말해서. 오히려 물약을 안 쓰지, 나는. 물약은 그냥 템창에 쓰면 되니까. 9번에 주자. 필살기니까. 소환 기술보다 1나죠? 먼저 이거 가기 전에 저 철의 여인한테 스타스톤을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어, 얘한테? 어떡하지? 나 그 지나가서 깨졌구만. 에, 엔딩 봅니다. 어, 오늘은 안 보고요? 언젠가는 보게 되겠죠? 아, 지나가니까 사라지네. 철의 여인한테 이거 받아가야 될 것 같은데. 나 이거 이걸 하면 시간의 끝에 방이 생기거든요. 새로운 약간 이제 작용을 할 수 있는 방이 생기는데. 아.
너 죽이고 내가 가져갈래. 오! 오! 처녀 귀신 되겠네 이제. 철의 처녀 귀신이네. 라임 좋고요. 아 뭐야 뭐해. 그렇지 그렇지. 시간의 끝감. 오! 회복으로도 쓰는데 저는 회복은 저거까지 굳이 안 해 다 깰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굳이 저걸로 회복을 할 필요가 있을까? 오어 뭐야? The Void Dragon remained a great threat to all existence. And so, upon the anvil of creation, the God Box was crafted. The Void was locked within. But still, the question remained. 아, 저 2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조회수를 좀 더 보고 원래 완결 나고 좀 조회수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 한글화도 안 돼 있기 때문에 투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원보다 훨씬. For time immemorial, the Guardians stood by the God Box, no longer human in body or in mind, but duty personified. 오. 어 저는 2는 어 재밌어 보이더라고. 전 원래는 1 살 때 2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2가 리자드맨도 나오고 원대도 나오고 동료인지 뭐 주인공인지. Demigod God, we weren't hijacked. We 어우 신중한 대담함. 근데 뭐 방 열린 거 없니? 그래서 뭐 일단은 한글화 유저 한글화가 있으면 보고 차후에 하겠습니다. 재밌긴 하네 게임이. 잘 만들었네. 명작이네. 근데 여기 방 안 열어주고 시방 지금 과거만 보여주고 뺀 겁니까? 야! 아 아니지 뭐 해주려고 지금 서 있는 거지? 아 이거 하나 더 열어줄 건가 봐. 지금 제가 불 열었거든 선택해서. 저번에 얼음 열었죠. 대기 한번 열어보자. 사술이 필요한데 사술이 뭔지 모르겠네. 아 그렇네. 대기 한번 해볼래. Me too. Perhaps you would like. 사술이랑 여기네요. 사술이랑. 지금 궁술이 필요하거든요. 둘 중 하나만 있어도 사술이 있으면 좋겠어. 사술이 재밌는 거 나올 것 같아. 지금 제일 센 거거든요, 대가가? 뭐 위가 더 있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대가 소환수란 뭐가 셀까? 사술이 지금까지 소환수 중에서 제일 셌어요, 넘사벽으로. 과연 대가 소환수라면 데스나이트 나오나? 지금 중 가장 강했기 때문에 대가는. 어우야 너 왕 아니냐 그거? 왜 이렇게 멋있게 생겼냐? 아, 얘가 정령이고 넌 그냥 다른 놈이구나. 뭐라고 했는데 뭐 중요한가요, 그런 게? 악당 기술 알려주네. 아. 무지막지 알을 심습니다. 악당 기술, 궁술. 내가 알기로 얼음이 궁술이었거든요. 그러면은 대지 기술의 사술을 알려주지 않을까? 사술을 알려주긴 할 거 아니야? 안 알려주진 않을 거 아니야? 누군가 알려주겠지. 대지로 가자. In fact, it isn't. I want to go with another elemental. 야, 어디서 정령 차별이야? 가위바위보 한판 뜰까? 아 미친 놈. 주먹으로 이겼으니까 보자기를 내지 않을까? 아니 아니 주먹으로 이겨서 가위를 내지 않을까? 그럼 보자기를 내면 당하지 않을까? 주먹을 내자. 그렇지!
있으니까 보자기를 내지 않을까? 보자기를 내면 가위로 이기지 않을까? 그렇지! 주먹을 내겠지. 보자기를 내면 이기지. 아! 신중하게 하자. 가위! 어쭈? 주먹으로 이겼으니까 가위를 내. 아 미쳤네. 야 웃기지 마. 뭐 누구 할 건데 그래서? 돼지 할 건데요 그래서? 웃기고 있네. 대체 왜 얘기한 거냐? 다시 바꿀 거면은. 대기적 예. 한 배 못 나락으로 떨어진다. 5대 1기. 일찍 갱신됐어. 어느 장군의 이야기? 변석이 말하는 게 요약된 게 이건가 봐요. 그럼 대화하고 싶지 않으니까 넘기겠습니다. 링 피트야. 사술 있어, 사술 있어, 진짜 사술이야. 잠깐 나 부활 받거든요? 50% 체력으로 부활시킨다고? 야 되게 좋네? 3,000원밖에 안해 그리고 무적이라고? 소환은 뭐 있는데 그럼? 소환이 있긴 할거 아냐? 영혼 착취 힘과 저항력을 모두 낮춘다. 대가에서 이렇게 많아 죽음의 일격. 야 미쳤네? 대가가 더 많아 얘는. 아니 소환은 없다. 그건 좀 아쉽네. 부활이랑 무적인데 솔직히 부활이랑 무적은 내가 컨트롤하면 될 거거든요? 굳이 뭐 무적으로 몸빵 안 시키고 소환소로 시켜도 되고 내가 진영을 활용해도 되고 연막 펼쳐가지고 원거리 못 때리게 해도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굳이 이런 것까지 필요할 것 같진 않고 굳이 한다면은 보스 약체화나 잡몹을 빠르게 끊어먹는 용도로 죽음의 일격이 날 것 같아. 15레벨이네? 12레벨짜리가 이거 하나밖에 없구나. 저 오기 때문에 두 개 쓸 수 있는데 이거 두 개 쓰겠습니다. 이거 굳이 필요 내 생각에 재능으로 100% 되는 거 있거든요. 그거 쓰면 될 것 같고 무적은 좋을 것 같은데 무적을 쓰고 함정을 지나가면 되잖아. 아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그러면 약간 재미없을 것 같아. 힘과 저항력을 모두 낮춥니다. 보디빌딩과 의지력을 5만큼 줄인다는 거는 이제 보디빌딩 줄어들면은 넉다운은 무조건 걸린다는 거죠 거의. 물리저항도 이제 반감. 아 고민되는데? 좋은 것 같긴 한데 확실하게 AP가 너무 심해. 8은 오바야. 디워프로 8 주는 건 오바야. 두 턴짜린데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이거 아닌 것 같다. 이건 좋은 것 같아. 아 레벨이 많이 후달리는데? 이러면은 궁술 배우자. 궁술이 낫겠다 차라리. 계속 바꿔서 좀 거시기긴 한데 아니야. 솔직히 2업이잖아. 2업 금방 올리잖아. 나중에 스타손으로 열어줄 어떻게 알아. 다음 방 열어줄텐데 레벨 몇이야? 50%거든요? 50% 가까이 되죠? 13레벨에 그럼 사두고 나중에 배우자. 죽음의 대가 사두자 일단. 딱 돼. 하나 줘야지. 어디서 끼워 팔라 그래. 이씨 얼마 안 하네. 두 개라서 비싸게 나온 거구나. 혹시 배우는 건 되나? 배우고 쓰는 걸 안 된다거나? 들고 다니면 까먹을 것 같아. 그런데 못 배우네? 죽음의 일격. 전선 이런 거 제한 없었는데. 자, 빨리 이동해서 열려도 참기 알았으니까 보리아스 왕이 가도록 하죠. 특히 광풍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필살 기술로. 야 이거 그냥 얼어져 있는 거. 야! 너 활약할 때 같다.
인생에 몇 번 안 한다는 활약 지금 할 때다. 아 지금 그냥 가면 어떡하냐? 피라미드 갖고 가야지. 야. 아. 답답하네 이제. 아이. 야 가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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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돌아가면서 다 썰어지고. 그래. 다 와. 먼저 열 테니까 천천히 와. The force field brims with The force field brims with a thousand 잠깐만. 여기가 성을 들어가는 데인데? 이게 고민되는 게 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여기로 들어가서 나올 때 쓰는 건지 그걸 모르겠네? 애초에 나올 때 쓸 필요가 있어. 웨이폴탈이 있는데? 여기를 일단 가보자. 여기 저걸로 사당으로 가자. 사당이라는 게 없는데요? 잠깐만요. 사당 동굴이구나. 동굴 가자. 저걸 어떻게 땡기지? 여기 아니라고 알려줬던 애죠. 하얀 마녀가 순간이동 안되냐? 가능? 아 잠깐만 이거 순간이동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계열이 아닌가 본데? 아 시야가 안되네. 이게 입구 같은 느낌이? 왜냐면 왕이 그냥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일로 갈 거 같은데? 아니면은 뭐 비밀을 얻어서 가던가 방법이 여러 개가 있을 거 같은데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도 못 찾았냐? 아스테르트의 정원에 있다. 스타스톤을 블루스톤으로 바꿀 것 같다. 일단은 여기서 길을 못 찾으면은 갱으로 가는 게 맞겠지. 무적갱으로 일단 가봐. 여기서 못 찾으면 갱이 맞겠지. 배가 너무 고프다. 이게 맞겠지. 여기서 못 찾았는데 가서 일단 싸우고. 아니야 왕의 레벨이 12였잖아 아 그렇네. 왕 레벨이 12인데 얘기해도 15지 그럼 저기를 먼저 하고 오는 게 맞네. 그러면은 일단 가볼까. 이거 우물 형제를 깨면은 알려줄라나? 우물 형제가 알려줄지도 모르잖아. 그렇네. 일단은 맵에 있는 거 하고 얼어붙은 숲으로 갑니다. 그 다음 생각하겠습니다. 여기 아직 안 뚫렸거든요. 절로 갑시다. 여기네. 여기 일단 가자. 위도 안 깼네. 용암구덩이 쪽. 일단 이거 하고 일단 이거 먼저 하고 어차피 할 거 아니야. 내가 안 하진 않을 테니까.
어깨뽕 있다. 딱 돼. 잠깐만. 29라고? 29면 별로 안 좋잖아. 내가 줘야겠다, 야. 대기장 붙어 있으니까. 더 높네, 대기장 자체가. 그 말은 즉슨 여기가 길이 아니라는 길이 아니라는 말이신가? 믿을 수가 없구만. 시방 믿을 수가 없구만 나는. 빨리 가야겠다. 아 이렇게 하지 말고 너만 가라 그냥. 야 너만 가라. 괜히 그 뭐야 용암인지 나발인지 쳐맞으면은 뼈 아프니까. 왜 또 그걸 또 쳐맞고 계세요. 야 나와. 안 만들어서 대기시키고. 이거 갖고 있네. 가자. 혼자 맞던가 뭐 뒤지시던가 하시고요. 여기를 안 갔죠? 소리 들린다. 소리 들린다. 소리 들린다. 딱 걸렸어. 뭐 있는데? 정화교단이야? 오, 야 더럽게 많아!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야! 일단은 궁수 어딨냐? 궁수가 후턴이네. 아, 궁수 인데까지 빼겠지. 아. 불 질러놓고 생각하자. 가능? 아니야. 아직이야. 아직 설레발 치면 안 돼. 이쪽 라인은 이걸로 맞고, 너가 쏘고 소환해주면 딱인데. 아니야. 어차피 연막을 칠 거니까, 여기다가 소환술 두고, 딜 다 받아주자. 아, 여기서 소환술 못 소환하겠네. 되지 않을까? 여기다가 소환해. 죽으면 운명이지, 뭐. 내가 죽였나? 지가 죽는 건데. 이제 연막을 쳐서 여기서 이제 원거리 막아주고. 어. 아 근데 몸에 닿으면은 연막 못 치니까. 화상 면역? 어 연막 때문에 못 쏘죠? 화염이냐? 용암 구덩이니까 이제 슬슬 화염 나오겠구나. 야, 딜 왜 저렇게 세냐 이제. 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길을 일단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냥 때려 그냥. 막아서 뭐해. 그렇지. 딜 세다. 딜 다 받아주고요. 어 특이하게도 소환 깨는 게 없어요. 사술이 없는 거죠. 냉기 법사고요. 서리 직공. 연막에 들어갔습니다. 전사계통. 아 늑대가 서리 면역인 게 너무 황당하다. 얘는 정체가 뭔데 이러냐. 늑대 주인 기름칠. 그렇게 안 달았죠. 요새와 주인을 살릴라 그러네? 뭐 이른바 소환수 같은 느낌이다. 투명화. 여기다 근접 전사야. 방패까지 있어. 이 정도면 양호하죠? 닉도 소환했고. AP 아끼면서 뒤로 빼고 붙으면 그때 싸우는 걸. 어우 야. 야 아니잖아. 위험한데 이거? 불이 너무 많은데? 에? 왜? 에? 왜? 뭐지? 병신인가? 딜 꽂았고요.
너 몸이나 대. 어, 이동하다가 그냥 타 죽지 말고 택이나 서자고. 어디까지 던질 수 있어? 아야, 던지는 거 없네? 잠깐만, 던지는 거 없다고? 회복은 필요 없지. 솔직히 지금 회복 쓸 단계는 아니지. 연막을 뿌리자 차라리. 그래, 연막을 뿌려두면 안전하게 부를 수 있으니까 뿌려. 연막 폭발하지 않지? 그렇지. 야, 연막 크다. 일단 나오시고요, 아저씨. 업컬러 미루자. 미루고 제 화상 꺼주자. 아, 못 미루네. 넘겨지 못 볼 수 있나. 나와. 아, 나오라고. 기회 공격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와. 소환수 둘인데 설마 얘 때리겠어? 연막 때문에 원거리 지원 못하죠. 아예 근거리 해야 되죠. 늑대가 문제네. 야, 연막 진짜 예쁘게 잘 깔았다. 이거 아예 못 때리지. 아무데서도 못 때리지. 이게 막혀있는 돌 때문에. 여기는 길이 없고. 여기 쓰면 쏠지도 모르겠는데? 일로 가는 건가 혹시? 야, 여기서도 못 쏘지. 어. 아, 우리 저기다가. 아, 작업 좀 걸어볼까? 어디? 어디? 어, 이거 다 이거 뭐 일단 기절 한번 드시고요. 맛있게 드시고요. 어, 독 한번 드시고요. 아유, 독이. 아유, 독이 좀 실한데? 아유, 좋죠. 아이고, 도트 들어가는 거 봐라. 어디, 아유, 이것도. 질병 한번 가? 많이 드셨는데, 어디, 지진 한번 해? 어, 지진 한번 드시고요. 아이고, 넉다운. 어유, 면역 좋아. 이걸로 대충 성향이 보였죠? 어느 게 넉다운인지. 은신하고 대기하자. 전장을 뒤로 빼고 싶은데 화상 풀렸네. 이제 한 칸만. 아, 이거 왜냐면은 도적이 뒤를 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좀 빼두자. 그래, 좀 빼두고. 아, 치력 조금 애매한데. 일단 얘 저주 걸고 이 정도는 해놔야지. 너무 다 몰려서 때리면은 내가 힘드니까. 너무 개작살 나있다 야. 그래, 딜 다 받아주면서 액션 포인트 빼주고. 그렇지, 저게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지금 독에 대한 도트를 더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폭발 한번 할까 우리? 폭발함에? 폭발함에! 그렇지, 우리 애가 좀 죽긴 했는데. 야, 가라. 여기서 그냥 찔러라. 킬. 야, 저거 둬야죠? 어, 여기서 소환해서 몸빵하는 것보다 여기서 한 턴 끌어주는 게 더 나으니까. 왜냐면 이제 내 생각에는 한 3명 끌리고 한 2명 정도 올 거거든요. 2명씩 끊어먹으면 좋으니까. 어, 액션 포인트 아껴놔. 넣어도 맞출 수 있냐? 맞출 수가 있네. 그럼 싸야지 뭐. 대상이 안 보여도 돼. 바닥에 싸도 돼. 그래. 아, 쟤는 불면역인데. 아, 그렇지. 항상 입고 있는 거죠? 어, 아니냐? 아, 면역이구나. 아, 짜식. 징어네. 야, 면역이네. 됐어. 원거리 지원 없이 불렀으면 됐어, 따로. 야, 이거 법사부터 보내야죠? 야, 저걸 거네? 야, 여기 왜 이렇게 많아, 얘? 스태프라 연속은 못 때리고. 다 면역이다, 이 말이지. 어쭈? 야, 많이 모아놨어, 그래도. 포인트. 그렇지.
적당 한번 때려? 아니야, 능력 있으니까 이번 턴은 아끼자. 얘는 능력으로 잡고 다운시키면 딱일 것 같은데? 너가... 아, 일단 걸어. 안전하게 해야지. 광풍 써야죠? 쓰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대각이 좋습니다. 광풍! 야! 좀 엉성한... 좀 이상하지 않냐 느낌이? 아 이거 뭐야! 그렇지. 아낍니다. 눕힌 다음 쓸 거니까 다음 턴에 LP 아끼고요. 소환할지 매혹할진데 매혹해야지. 매혹으로 돌려보내고 길을 막아. 소환수로 얘 하나를 한번 싸우면 되니까 나는. 좋아. 면역이 내가 다 면역이네. 개 같은 거. 그렇지. 얘부터 제거해야죠. 안쪽에 맞으니까. 이제 반피밖에 안 되고. 아이, 아이 진짜. 그렇지. 한 번 더. 그렇지. 너무 많이 아껴놨어 얘가. 와 미쳤네. 자기 편 둘을 맞춰버리네. 저렇게 돌아서 얼어붙어서 쟤는 뭐 어쩌려고. 등 안 보이냐 이거? 부여사 다 넘어왔죠? 솔직히 말해서 이기기 정말 어려운 조합인데 레벨 차이가 나긴 해도 너무 많아서 저기 물량으로 화공으로 게이득 볼 듯? 와 드디어 넘어왔구나. 때가 왔구나. 네가 성공인 게 좀 아쉽다. 막턴이니까 무조건 쌓아야지. 그렇지. 지금 뛰었고 3액션 아껴두고 후공 되냐? 안 된 거지 이거. 아 일단은 1순위가 얘지. 1순위가 얘지. 피력이 별로 없으니까. 부여사는 그렇게 디버프가 걸릴 것 같진 않고. 잠깐만 우리 해골이지. 아 못 가네. 길이 안 되네. 그냥 때려야 되네. 나쁘지 않았네. 전사 어떻게 못 없겠지? 야 일로 와봐. 한 칸만. 아 됐어. 한 칸만 가. 어차피 피력 많아. 화상이지 저기 가면은? 얘한테 공성태 넘어뜨렸고요. 소환까지 했으니까 때리면 되네. 아 너무 안 들어간다. 야 이거 아니잖아. 내가 잡아줘야 된다? 99%인데. 그렇지. 둘 넘기고. 야 개꿀인데? 다음 턴도 넘어져 있으면 전사로 그냥 밀어붙이겠다. 야 와 저걸 세우네. 하연 면역인 거는 좋은 선택이었지만 너무 진영을 밀려왔지 이미. 안 되지. 그게 통할 단계는 넘었지. 여기 잡아도 되고 이거 잡아도 되겠는데. 늑대의 주인. 주인님 먼저 가자. 테이머인지 소환사인지 뭐 그런 거 모르겠는데. 그래도 둔기로 세대 때리면 아프니까. 어떻게 또 모을 의향은 없고. 이번 턴에서 풀리거든요. 얘? 때리자 그냥. 자, 널 눕히느냐 전렴벌을 만드느냐인데 눕히자. 그렇지. 얘를 보내자. 좀 아깝긴 한데 얘가 한 대 받아줄 수 있는데 겸치가 안 들어오거든요? 매혹되는 거 죽어버리면은. 겸치를 먹어야지 나는.
그렇지. 아, 뭐? 어차피 얘가 받아줄 텐데 뭐. 어, 날씨가 추운데 어, 불이 아직도 안 꺼져. 자, 파워샷으로 바꾸고요. 얘도 불량백. 아, 어디가 어디가야? 어디가? 아, 솔직히 이겼으니까 참는다 내가. 어차피 이긴 게임이니까 참는다. 중국 데미지 엄청 세네. 어차피 이긴 게임이니까 참는다 내가. 판정 좀 봐. 어떻게 자 어떻게 눌러 이거? 그렇지. 잡아주고요. 불 다 꺼졌네? 야, 한 번에 이겼네? 저 때려주고. 물량 먹고 뭐 하겠지? 아, 전륜발이? 출혈이야? 웬 출혈? 전륜발이? 아, 다 실패하네, 아주. 아, 이게 다 보디빌딩과 의지력의 힘이지. 남은 게 다음 턴에 씹어 먹어. 그렇지. 치명타. 아, 배우를 아이 너무 넉백이 안 되네. 결투자. 그렇지. 절름발이. 전혀 위기가 없죠, 이거? 그냥 때려도 죽을 것 같은데? 아, 이거는 걸어놓자. 안전하게. 안전하게 해야지. 마지막에 딜 들어와서 뭐 다치고 그러면 짜증나니까? 야, 너무 좋은 걸 지금. 제압도. 그렇지. 치명 떴는데 100밖에 안 들어? 그렇지. 와. 무기 방패 머리 심장. 어, 좋고요. 주문인 줄 알았다, 야. 물약 없으신 분? 폭풍 면역이네. 자연 회복으로 가야겠지? 이게 어디야 근데? 아, 그 거기서 들어갔구나, 올라왔구나. 이게 뭐죠? 인풍가요? 시뻘건 게 있어. 농땡이 부리는 보초? 이게 뭔데? 에? 에? 응? 보초를 죽였으니까 뭐가 나.. 아. 뭐야 이거. 아. 됐네. 별게 다 나오네. 나 저 아, 저런 거 필요 없는데 나는. 가자. 여기는 그럼 끝난 거야? 길 없어 뒤에? 아, 길 있네. 이거 못 보고 갔으면은 님들 암 걸려 죽을 뻔. 아. 아, 왜 그러냐, 코앞에서. 열어. 불안한데? 저장해주는 거 보니까 불안한데? 지직스. 지직스 왜 여기 있어요? 지직스 아까 앞에 있던 애 아닌가요? 와우.
와우. 야. 필요 없어. 판매원으로 가져가자. 식별. 지도력의 생, 야, 37이야? 미쳤네, 스펙. 걔 하이 스펙이네. 아, 내구도 없는데, 나 이거. 안 고치고 왔구나. 왜 그랬대? 그렇게 세진 않네요, 의외로. 치명타가 6%나 붙어 있는 건 좋은데. 파손불가 있어, 파손불가. 여기 부릴 것 같으니까 이걸 바꾸자. 대기술사. 그렇지. 여기다 이제 벌어 채워주고 조금씩. 약간 공포 느낌 나는데? 야, 어떻게 인프가 이렇게 다 고통받고 있냐? Really 잠깐만 이거 야야야 이거 가져가야지. 비싼 거잖아. 아, 여기서 비밀이 있나 보다. 블러스톤. 죽음. 갈까? 얘네 좋은 거 주는 줄 몰랐는데. 비싼 거 주네, 소보린 저거. 왜야? 계속 길이 계속 나 있는데? 가지 뭐 까짓 거 뭐. 얘는 안 잡아줘. 오, 이게 만 건들지네. 요리 냄비 안고 죽었어. 치사병이었나 봐. 아, 연막이네. 언젠가 쓰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당장은 안 쓸 것 같은데. 아. 아, 저 그럴 거야? 아, 너한테 줄 건데 그냥 너한테 들게 할 거랬네. 아. 갑시다. 블러스톤 저기 있네. 빠르게 한탕하고 빠꾸 확인 개뿔. 어디 좀 볼까? 블러스톤 오늘 두 개째인데 정령 재련소는 뭐냐? 다음에 하죠? 리안드라 여기 있다. 원래 여기서 먼저 나오는 게 맞나 봐. 아, 이걸로 가져가는 거구나. 구할 수 있게끔 태양의 힘을. 그런 건가 보다. 이건가 보다. 다음 시간에 하죠. 딱 뭐 해봐. 특별히 오늘은 클로즈업해서 찍겠다. 유튜브 첫 방송이니까. 아, 뭐 수고하셨고요. 저는 오늘 주말이니까 2시간 뒤에 12시 4분이니까 2시 4분이나 2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2시간 뒤에 뵙겠습니다. 뿅! 수고하셨어요.